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여기 안에다가 홍단 짝정벌레를 이제 넣어서 이제 산란을 받기 위해서 세팅을 했었는데 과연 이 안에 번식이 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시만요. 우선은 딱 열자마자 바로 성충이 한 마리가 나왔네요. 오, 저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저 여러분들 저기 뭐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오! 와! 여기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아, 봐봐, 아! 자,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있어요. 와, 우선 나왔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 우선은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나왔고, 여기도 지금 다 부셔봐야 돼요. 혹시 모릅니다. 여기 안에 지금 산란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산란관을 꽂은 다음에 산란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 뜯어봐야 돼요. 그 앞서서 우선은 여기 안을 파볼 겁니다. 앞서서 여기 안을 파볼게요. 이 파면은 어마무시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 우선은 멋쟁이도 하나 나왔네요. 여기 성충. 이 성충도 나와줬죠? 오! 와, 여기 또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지금 딱정벌레 애벌레 1령이 또 나왔습니다. 와, 결론은 지금 번식이 성공이 됐습니다. 여기 또 있다. 자, 여기 애벌레 1령 애벌레 굉장히 독특해요. 얘네들은 막 손을 물고 막 뜯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손으로 잡으면 깜짝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요. 뭐 물린다고 뭐 피가 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 와, 현재 세 마리가 나왔어요. 이 친구들은 육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맨손으로 잡았다가 손을 물 수도 있어요. 일령치고는 굉장히 알보다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와, 여기 알또 있네요. 알또 나왔어요. 자, 현재 알은 두 개가 나와줬는데 굉장히 불투명하고 크기는 한 5mm에서 1cm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도 왠지 유정란인 것 같아서 부화를 위해서 코코피에 잠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홍단 딱정벌레 1령 애벌레입니다. 사슴벌레 애벌레처럼 3령이 돼서 이제 종령이 된 다음에 이제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는 딱정벌레 친구인데,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나 다른 꽃모지 이런 친구들과 다르게 육식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에서는 땅속 안에서 절지동물이나 작은 달팽이 아니면 곤충들의 사체를 뜯어먹으면서 살아가는데, 굴을 파고 사냥도 하기도 하는데 배회를 하면서 먹이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죽은 비뚜라미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한 마리가 벌써 비뚜라미를 넣자마자 달려들어서 뜯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야, 복숭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일령 애벌레인데도 굉장히 강한 턱과 그 민첩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 보이세요? 굉장히 활발합니다. 와, 가까이서 보니까 등갑이 굉장히 단단해 보이죠? 실질적으로도 단단하고요. 다리 6개가 굉장히 민첩하고 더듬이가 성충과 같이 앞에 4개의 더듬이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발달한 더듬이, 겉 더듬이가 있고, 입 주위에 있는 후각이랑 먹이를 탐색하는 더듬이가 한 쌍이 더 있죠. 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섭네요. 먹이를 이렇게 뜯어먹는다는 자체가, 와. 제 생각인 이 홍단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 귀뚜라미가 자기 몸집보다 크기 때문에 이 귀뚜라미 한 마리만 먹어도 왠지 곧 탈피를 할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여기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부셔볼게요. 아, 여기 지금 산란 구멍이 있었나 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애벌레가 슝하고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멋진 성충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케이스에 통을 준비하고요. 바닥재는 저 같은 경우에 코코피트나 황토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황토를 써볼 예정이에요. 황토 1량 애벌레인 경우에는 최소 3cm에서 4cm 정도 담아주시면 좋고, 성장하면서 나중에 땅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황토의 양을 늘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습기가 항상 머금을 수 있도록 물을 하루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꼴로 습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 좋은데요. 이 친구들도 실질적으로 자연에서 비가 내리면 물을 마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물그릇을 하나 배치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투입을 하였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꿀팁입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물을 뿌린 곳에 이런 식으로 스폰으로 자리를 깊숙하게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위에다 나무 껍질이나 다른 곤충 이끼 수태 같은 걸로 막을 쳐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뭐 한 군데가 아니라 군데군데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되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은신처가 될 거예요. 유충기간은 자연에서 보통 1년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인공사육을 할 때는 보통 짧으면 6개월, 진짜 길어봐야 8개월입니다. 야, 저 친구는 계속 먹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외계 생명체처럼 생겼지만 우리나라 고유 딱정벌레 애벌레라는 것입니다. 크, 신기하죠? 자, 파주자마자 우리 친구들이 벌써 관심을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깊숙하게 파줬더니 깊숙하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흙을 파고 노는 우리 홍단 딱정벌레 유충, 현재는 1량이지만 2량이 됐을 때는 얼마나 크고 어떻게 멋있어지는지 제가 중간중간 점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자연에서도 배회를 하기 때문에 가끔씩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보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보더라도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확 깨뭅니다. 좀 있으면 저 굴로 들어가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직접 세팅한 산란 세팅에다가 번식을 해서 이렇게 키우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친구들도 현재는 작지만 나중에 크게 키워서 자연에 보내주는 날까지 제가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